우리에게 효의 상징으로 잘 알려진 22대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로 아버지의 비참한 모습을 직접 보았기에 더욱 극진한 효심을 보였다는 건 드라마와 영화들에서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 사도세자 장조와 정조께서 잠들어 계신 화성의 윤건릉을 찾아가 봤습니다. 정조는 산 능성이를 한 바퀴 돌아보고 이 산의 이름이 화산이니 꽃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이후 화산은 지극한 정성으로 나무가 울창하고 사시사철 꽃이 수를 놓은 꽃산이 되었다. 금천교를 지나면 홍살문과 정자각, 능선이 차례로 올려다 보인다. 용릉은 원래 사도세자 장조의 초장지는 아니었다. 정조께서는 1776년 3월 즉위 당일 빈전 문 밖에서 대신들을 소견하면서 12년 넘게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한마디를 꺼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한 뒤 사도세자 추존 작업에 나섰다. 어릴 때 비참하게 뒤주에 갇혀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을 목격한 정조는 당시의 모습이 뇌리에 떠오를 때마다 부친의 영혼이 부천을 맴돌 것만 같았다고 한다. 누구나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을 목격한다면 그 트라우마는 평생 갈 거라는 생각에 충분히 이해가 된다.
정자각 오른쪽에는 비각이 위치하고 있다. 사도세자의 조선국 사도세자 비문과 장조로 추종된 이후 세워진 대한장조의 황제 비문이 있다. 정조는 즉위하자 경기도 양주 배봉산에 있던 부친 사도세자의 묘를 열고 염을 다시 한 다음 궁중으로 모시고 국장의 규모로 성대하게 장을 치른 후 지금의 능자리인 경기도 화성군 화산 이곳으로 옮겨왔다. 배봉산에 있던 부친 사도세자의 묘를 열어보니 물이 한자 남짓이나 고여 있었다. 물 속에서 신음하는 부친의 모습을 본 정조가 오열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사도세자의 영구는 새로운 안식처인 이곳 화성으로 향하면서 임금을 상징하는 황룡기와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등의 수많은 깃발을 펄럭이며 화산 현 용릉에 모셔졌다. 정조는 용릉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세자의 묘인데도 병풍석을 설치하고 무인석까지 세웠다. 문 무인석은 크기가 크지 않으나 가슴에 파묻었던 목이 위로 나와 답답하지 않고 사실적이다. 그만큼 아버지 사도세자에게 사후에도 효도를 하겠다는 정조의 효심을 엿볼 수 있다. 정조는 이곳을 현릉원이라 이름 짓고 틈만 나면 이곳을 찾았다. 장조로 추존된 뒤에 용릉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용릉은 기존 능들과 특이하게 다른 점이 눈에 띄는데 정자각과 능침이 일직선이 아니라 능이 옆으로 대각선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정조가 아버님께서 답답해 하시니 정자각을 바로 정면에 위치하지 말고 옆으로 지어 앞이 탁 트이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한다. 정조의 효성이 탄생시킨 도시 화성. 수원화성 건설은 정조의 효성에서 시작되었다. 사도세자의 묘를 화산으로 옮기면서 오랫동안 이곳에 살던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옮겨야만 했다. 그래서 화산 백성들이 옮겨갈 도시를 지어야 했고 팔달산 아래 신도시 화성을 건설하였다. 화성 건축의 꽃 장안문. 장안문은 임금이 사는 한양을 향해 세워진 화성의 정문으로 화성의 문 가운데 가장 크고 화려하다. 높은 성곽 출입문 위에 세워진 2층 누각의 모습만 봐도 위세가 얼마나 위풍당당한지 알 수 있다. 화성의 상징인 장안문은 출입문인 동시에 치밀하게 설계된 군사시설이다. 장안문 바깥에는 반원형 모습의 성벽인 옹성이 있다. 옹성은 적으로부터 장안문을 보호하고 동시에 장안문 앞까지 진입한 적군을 사방에서 포위하여 공격할 수 있는 군사시설이다.
장안문은 적군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리마다 총이나 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총안이 설계되어 있다. 적군을 피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성벽 위에서 몸을 숨길 수 있는 낮은 담장인 여장이 있다. 장안문 양쪽에는 적대를 성벽보다 더 높게 지어 적대에서는 멀리서 접근하는 적군을 감시하고 높은 곳에서 효과적으로 적군을 공격할 수 있도록 건설하였다. 적대 옆에는 성벽이 튀어나온 곳에 군사를 머물게 한 포로가 있어 포로에는 화포를 두어 적을 공격할 수 있게 건설하였다. 이처럼 화성은 치밀하게 설계된 군사시설물을 통해 적군의 움직임을 2중, 3중으로 살피고 방어와 공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설되었다. 팔달산 정상에 있는 서장대는 성의 안바퀴 모두 한눈에 들어와 화성 성곽 일대는 물론 이 산을 둘러싸고 있는 백리 안쪽의 모든 동정을 파악할 수 있다. 남쪽에는 장안문에 버금가는 팔달문이 있다. 장안문에 비해 조금 작지만 당당하고 화려한 모습이 장안문에 뒤지지 않는다. 장안문 동편으로는 군사들이 훈련하던 연무대와 동북 공심돈이 위치해 있다. 공심돈은 성곽 주위와 비상시에 적의 동향을 살피기 위한 망루로 화성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형태는 커다란 둥근 원의 모습으로 화성 성곽 내에서 가장 특징이 있는 건물의 하나이다. 화성에 세워진 건축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는 북수문과 동북강로를 꼽을 수 있다. 화홍문으로 더 잘 알려진 북수문은 물이 흐르는 수로 위에 지어진 것으로 아치와 어우러진 건물이 아름답다. 수문 위쪽 구릉에는 동북강로가 있다. 강로는 높은 곳에 설치하여 삼각 주위를 감시하던 곳으로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만큼 경치가 뛰어난 곳에 지어졌다. 화성 건설은 1794년 1월에 시작되어 1796년 9월 초에 끝났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2년 9개월 만에 완성된 대에는 정약용이 설계한 거중기를 사용한 것은 물론 일꾼들에게 정확히 품삯을 주어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화성이 완성되자 정조는 그해 10월 16일 축하 잔치를 베풀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지금도 수원에서는 매년 10월이면 정조 임금의 행차 등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 40대의 정조는 능행찾길에 영의정 최재공에게 내가 죽거든 아버지가 계시는 현릉원 근처 언덕에 묻어주시오 라고 부탁하였다.
이승에서 하지 못한 효도를 죽어서라도 해야겠다는 유언이었던 것이다. 1800년 6월 49세의 나이로 죽자 그의 유언대로 용릉 동쪽 언덕에 묻혔다가 그의 비 효의왕후가 죽으면서 용릉 서쪽 언덕에 합장되어 오늘날의 건능이 되었다. 대한제국이 성립되자 1900년에 황제로 추존되어 선황제가 되었다. 건능은 봉분 안에 이시를 갖춘 합장릉이다. 봉분을 빙 둘러 12칸의 난간석이 에워싸고 있으며 난간석의 기둥에는 12지 방위가 문자로 새겨졌다. 병풍석은 설치되지 않았다. 봉분 앞에 상석 일자가 있고 그 양측에 망주석 한 쌍이 서 있다. 봉분 주위로 석양, 석호 각 두 쌍을 교대로 배치하였고 봉분 바깥쪽으로 삼면에 곡장, 나지막한 담을 둘렀다. 봉분 아랫단에 문인석, 성마 각 한 쌍과 장명 등 일좌가 있으며 그 아랫단에는 무인석, 성마 각 한 쌍이 있다. 금관 조복을 입고 있는 문인석은 사실적인 조각 기법이 돋보인다. 그렇게 정성을 쏟은 탓인지 윤건릉은 조선조 왕릉 중 어느 릉보다 규모와 조성미, 특히 소나무가 울창하며 주변 풍광이 뛰어난 곳이다. 지금이나 자신의 몫을 챙기려는 정객들이 많은 정치 세계에서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불행하게 죽은 사도세자.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은 아버지를 기리는 정조대왕, 여러 행적의 효는 이 시대가 본받아야 할 교범이다.